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혹시 글자 보이세요? 맨 뒤에 있는 분들. 네. 생식과 화식의 선택. 종종 이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생 것이 좋다는데. 그렇죠. 생식 마을 들어보셨어요? 생식 마을. 혹시 들어보셨죠? 경상도에 있습니다. 영주에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한 10년 넘게 돼가지고. 생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아화면이라고 해서 지대가 높고요. 굉장히 높은데. 아세요? 네. 나한테 생식 거기 있어요. 근데 생 것만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알것을 일체 먹지 않습니다. 자, 이 생식이 좋다라고 한 것의 역사들은 물론 어떠한 그 성분이라든지 영양학 면에서 그것이 뭐 어떻게 조금 더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식과 화식,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렇죠? 과연 화식이 문제가 뭐고 생식이 문제가 뭔가? 이 부분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건. 채식주의자들의 딜레마. 근데 이제 비건이라는 표현은 우유, 계란 뭐 이런 것도 안 먹는 채식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채식주의자가 크게 나누면 네 종류의 채식주의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우유, 계란 안 먹는 사람들, 우유를 먹는 사람들, 그다음에 간헐적으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몇 사람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채식주의자 혹은 또 내가 채식을 선택할 때이 고민이 생깁니다. 뭘까요? 첫 번째. 단백질이에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야, 채식하면 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요, 생리학적으로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채식주의자가 섭취하는 양이 부족할까요? 1%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부족하지 않고요. 이 단백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물질이 뭐냐면 효소예요. 효소. 그러니까 효소가 없으면 단백질도 섭취가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아, 소금을 섭취해야 되나? 그렇죠. 소금 섭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뭐 일부는 무염식을 하는 데도 있고요. 일부는 과염식을 하는 데도 있고. 막뭐쟁뭐뭐 서로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어도 살고 저렇게 먹어 살지만 무염식만큼은 안 되겠어요. 네, 무염식을 하게 되면 체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뭐죠? 보조식품과 영양 문제. 이렇게 먹고도 어떻게 뭐 비타민이라든지 비타민 12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A라든지 충분할까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비타민 토탈 채식을 해도 충분해요. 네, 채식. 근데 저는 사실 채식이라는 단어보다 건강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채식을 하면 염소처럼 풀만 먹는 걸 채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장의 구조를 보면 염소 같은 긴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틀립니다. 그래서 채식이 맞긴 맞는데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건강식이 훨씬 더 타당한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 생식과 화식이죠. 생 거를 먹어야 되나 아니면 익힌 것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고구마는요? 우리 생 것도 먹고 익힌 것도 먹는데. 네. 아, 앞으로 채식 계속 하실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아, 네. 네. 뭐다 들으셨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이 생식, 살아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음식. 자, 이 생식주의자들의 식단 유형을 보니까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생식하는 사람들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생식만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식만 했을 때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생과일, 생식의 식단의 유형. 과일이 빠지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말린 과일, 생채소, 착즙, 너트, 곡식 싹, 씨앗 이런 것을 선택해요. 저도 이 생식에 대해서 8권, 10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뭐 생식이라든지 혹은 또 주스에 대한 책들. 근데 뭐 가장 대표적인 책이 그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책이에요. 제가 제 방에 있는 효소 영양학개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효소 영양학.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대표적인 책인데 이런 사상들이 물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게 좀 극단화된 표현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로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로푸드. 요즘에 참 유행의 단어입니다. 로푸드. 다시 말하면 열을 가하지 않은 식사. 효소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샐러드라든지 어떠한 채소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익히지 않은 식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로푸드 혹은 또 그것을 저장하기 오래가는 식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로푸드라 하는데 로푸드의 대표적인 단어 자체는 효소가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생식의 역사를 보면 이 그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19세기에. 이 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 건강식에 대해서 굉장히 선두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제 무엇을 개발한 사람이냐면 크래커. 우리가 요즘 먹는 크래커 있죠? 크래커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크래커를 싹을 태워가지고 맛았는데, 아, 생식이 맞다라고 장렬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 생식이 맞나 보다. 이렇게 썼고, 20세기의 내과 의사면서도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하웰에 의해서 이 생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한 개념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18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1900년에 사망을 했지만 이 내과 의사였던 에드워드 하웰은 업적을 남기고 죽었죠. 이제 그만한 가치 있는 책 F자임에서 요소라든지 그 40몇도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뭐몇 도가 올라가면 영에 파괴된다. 뭐 이런 표현을 여기서 나온 글입니다. 이 책이에요. F자임 영양학적 고찰인데요. 이 효소 영양학개론을 이제 제가 한두 번을 읽었어요. 정도 그랬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읽으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익힌 요리는 효소를 파괴시킨다. 네, 이 주장입니다. 또한 가지 음식에서 효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효소가 고갈된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세 번째 효소는 생명의 필수적인 활동 단백질이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이 박사가 이러한 내용을 어필시키기 전에는요 사람들은 효소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리고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효소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셔도요 효소가 없으면 단백질을 흡수시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다음 효소 부족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췌장 비대증을 일으킨다. 우리 몸의 췌장은 무슨 공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췌장은 인슐린도 공장이지만 효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근데 이 췌장 효소를 우리가 섭취하는 효소가 부족하다. 즉,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사용하신다든지, 우유를 많이 드신다든지, 고기를 섭취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흰 쌀을 드신다. 그러면은 그만큼 현미를 못 드시잖아요. 좋은 음식을 못 드시는 만큼 효소가 체내에 부족합니다. 들어오는 게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참 신기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다 넣어주지 않으면 자체에서 합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효소 같은 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효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췌장 자체가 개그래요. 커집니다. 왜냐하면 공장이니까 이제 효소가 많이 필요한데 효소는 별로 없지. 그러니까 공장을 늘려가지고 효소를 많이 생산해내요. 그래서 그 효소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 몸을 이렇게 활력을 주고 소화를 시키고 또 영양을 흡수시키는 그런 영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일을 하는데 어쨌든 이 책이 굉장히 이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있어요. 이런 개요인데요. 문제는 이제 열이 이제 가하면은 45도, 48도 지점이 되면 효소 영양들이 파괴돼 버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생식의 이론과 실제를 한번 제가 적어 와봤습니다. 아까 그 책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은 이래요. 인체는 건강에 필요한 효소들의 양을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많이 먹어야만 한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계산으로 보면요. 맞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 몸은 적어도 일반적 수학적 계산과는 너무나 안 맞아요. 자, 보면요. 실제적인 것은
효소들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몸 안에서 화학작용을 촉진하는 단백질 분자들이에요.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는 효소가 뭐라고요? 단백질 분자예요. 즉, 질 좋은 단백질 섭취는 예를 들면 고기 섭취할 때는 안 됩니다. 고기를 섭취하면 단백질을 직접적 섭취를 하는데 문제는 효소를 고갈시켜버려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물론 근력은 좀 생길 수 있고 살은 좀찔수 있지만 인체에 필요한 영양이라든지 골격에 필요한 그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면역력들이 굉장히 다운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 좋은 이 단백질은 뭐냐면 현미, 콩 이런 것들 있죠. 견과류 이런 것을 잘 적당히 섭취하면 인체가 더 많은 효소를 만들어 쓸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론. 식물로부터 온 효소가 소화를 돕는다. 뭐 이것도 역시 뭐 당연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각 영양소는 각기 다른 세미한 효소들이 동원됩니다. 즉, 소화는 소장에 가서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세요? 아니면은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드시면 그 음식이 어디서 영양흡수가 된다고요? 소장에 가서만 영양흡수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효소를 따로 섭취하는 거 있죠? 효소를 따로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무력화돼 버립니다. 알칼리수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수도 마찬가지고 뭐 수소도 좋다고 먹죠. 근데 물론 수소만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먹으면 뭐예요? 그것이 이미 위에서 뭐가 된다고요? 위에서 그냥 산 때문에 싹 중화돼 버려요. 그래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위산이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을 설계하실 때이 음식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고 소장 내려가는 그 지점에서 위산을 중화시켜서 알칼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수 먹어봐야 의미가 없다. 효소를 먹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흡수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영양 성분을 따로 이렇게 쫙 빼가지고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은 음식을 감사하게 먹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 그것을 각기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효소를 막 뒤에 떼서 한 바퀴씩 먹는다 해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번에 꼭 기억하시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론. 자, 화식은 음식 속의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파괴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셨죠? 익히면 뭐가 파괴된다고 영양이 파괴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이제 채소를 익힐 때 가능하면 채소를 푹 삶아서 물을 버리는 것보다는 쪄가지고 익혀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 미네랄은요 금속이에요. 혹시 아시죠? 미네랄은 금속에 속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원장님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누구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아실 수도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익혀 먹으면 시멘트를 먹는다고 하던데요. 석회이기 때문에 어떤 또 질문이 있었냐면 소금을 먹으면 또 납덩이나 수은을 먹는다 하던데요. 그래서 그 소금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죠. 소금을 엄청난 양을 굽고 이만큼 중금속이 나오고 자 이거 봐라 중금속 먹는 거냐 너네 중금속 먹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먹어도 그만큼 못 먹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육룡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고온에서 굽는 거예요. 굽다 보면은 그 흘러나오면서 찌꺼기들이 이렇게 덩어리가 됩니다. 중금속이 돼버려요. 근데 물론 중금속도 일부는 미네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네랄일 수 있고 그 정도 양의 그만큼이면 우리가 평생을 먹는 소금 양의 중금속은 진짜 여러분들이 표고버섯 먹어서 만들어지는 그 뭐죠? 그런 것만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상한 이론을 이렇게 구성시켜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뭐 미네랄이 시멘트다 익혀 먹으면 이런 막 석회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이론적으로 봐서 그 양으로 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화식은요 음식 속의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파괴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미네랄의 성분을 보면요, 금속인데 익힌다고 파괴되지 않아요. 소금을 굽잖아요. 죽염이나 소금을 구우면은 그 구운 소금에 미네랄이 없어질까요? 미네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네랄은 의외로 열에 강해요. 그래서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페놀, 플라이보노이드. 이거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여러분들 드시는 그 프로폴리스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황산화 물질 등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식이 좋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론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비타민은 열에 의해 파괴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파괴되는 부분도 있겠죠. 있겠지만 반대로 파괴되는 만큼 또 다른 영양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파괴 우려되는 이 비타민 C는 역시 우려가 될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센거안 먹는 거 아니죠? 센 것도 꼭몇 가지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과일 주스라든지 뭐 포도즙, 레몬, 혹은 또뭐 사과탕 우리가 먹는 거이 정도면은 뭐 충분해요. 자, 익혀 먹는 것의 유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파이토케미컬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갖고 나와봤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 콩은요, 굉장히 좋은 식품이지만 콩이 안 맞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콩이 아예 몸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콩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콩은 트립신 저해인자라고 해서 설사, 복통, 콩을 많이 먹으면 두유를 먹거나 설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통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 자체가 그것을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감자 싹도 마찬가지죠. 감자 싹도 솔라닌 독소라고 해서 소화관을 마비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식물 자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익혀 먹어야만 되는 식물들도 있어요. 익혀 먹어야만. 특히 감자 같은 거. 네. 감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전분 종류 다 익혀 드셔야 돼요. 모든 전분은. 근데 익힐 때 설익히면 안 되고요. 제대로 익혀야 돼요. 고구마, 감자, 아니면 차라리 센 것으로 고구마는 센 것으로 드셔도 괜찮고, 전분 형태의 어떤 탄수화물인 그 곡식들은 이렇게 드신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해인자들은 익히게 되면 이제 해가 없어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익힐 때 어떤 현상들이 나냐면 세균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백혈병이라든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또 무균실에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죠. 생 거를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염성에 굉장히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과일도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있습니다. 기생충이 파멸되고 독소가 제거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익힐 때 영양 흡수에 더 용이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생식을 계속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백질, 칼슘, 아연 섭취가 줄어들어요. 물론 다른 것이 훨씬 더 과해지는 것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어떤 항산화제들은 더 많이 섭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익힐 때 우리가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구운 빵 있죠? 빵을 구워서 먹게 되면 이 아연과 철의 흡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빵을 노릇노릇하게 먹어라. 뭐 이런 표현을 했던 이유가 아마 미네랄 흡수가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보면요. 자, 토마토 같은 경우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익혔을 때 훨씬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력이 없는 분들은 토마토를 끓여 드시든 단호박을 익혀 드시든 뭐 그런 것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녹색 채소 같은 경우는 항산화제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일은 한 끼로 과일만 먹는 게 최고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한을 한다면요. 생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은 뭐 상추나 쌈이나 이런 거 그대로 하시고 요리에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투자하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뭐 하루 종일 요리를 시달려서 해야 된다, 화식을 해야 된다, 화덕 앞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것도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생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대로 드시고, 익힌 것도 문제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사를 하실 때꼭생거 한두 가지 곁들여 먹으면 되니까 크게 이런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을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예. 식사는 소화시키는 건 어떤 게더 좋대요? 네? 소화시키는 건 고구마 같은 경우는요, 다 틀려요. 채소. 채소는 익혀 먹는 게잘 되는 부분이 있고 생으로 먹는 게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 것이 더 낫습니다. 고구마는 익힐수록 당분화되어서 좀 몸에 좀더 무리를 줄수 있어요. 이제 그 암이 있는 분들은 익힌 거 너무 많이 드신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과다 섭취될 수 있고 당분이 너무 당이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고구마인데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훨씬 더그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것도 증명된 부분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나오는 식사 충분히 좋은 식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드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